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추석에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석에는 정철호. 추석에는 하늘의 모든 빛들이 이 대지를 비추게 하소서. 추석에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무지개가 피게 하소서. 추석에는 모두가 하나 되는 평화로운 날들만 있게 하소서. 추석에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른 날도.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더불어 주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은 또한 중추, 중추절, 가베일, 한가위날, 8월 대보름 등으로도 부릅니다. 추석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지냅니다. 하지만 금년 추석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모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속에다 깨설탕을 넣기도 하고 콩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추석에는 또한 가족들이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 댁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열차를 타고 가는 기찻간에는 사람들의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손에는 각종 선물 보따리가 있었고 종합 선물 세트도 보였습니다. 점점 옛날의 추억은 사라지고 있지만 과거의 추석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모든 이들이 행복과 미소가 넘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석에는 하늘의 모든 빛들이 이 대지를 비추게 하소서. 추석에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무지개가 피게 하소서. 추석에는 모두가 하나 되는 평화로운 날들만 있게 하소서. 추석에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른 날도. 네, 오늘은 추석에는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